페이지 294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294페이지 수장공사. 자, 수장공사라는 것은 치장을 목적으로 뭐 마감공사하는 것이 수장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바닥과 벽 사이에 뭐 걸레받이를 설치한다 또는 벽지를 공사한다. 바닥에 마루너를 깐다, 천장에 반자트를 시공한다, 이런 천장공사한다, 이런 것이 수장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수장공사는 뭐 영예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로서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낼기 별로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내게 되면 가능성은 좀 있지만 여기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294페이지 하단에 증두리 판벽 개념이 나오죠. 자, 증두리란 것은 벽의 하부를 증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벽의 하부에 증두리에다가 판벽을 설치하면 증두리 판벽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자, 295페이지에서 보면 걸레받이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을 청소를 합니다. 걸레로 청소하게 되면 바닥 청소 시 벽면이 더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내벽 하부하고 바닥이 접하는 부분에 걸레받이를 설치해 줍니다.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걸레받이하고 고막이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296페이지 보시면 고막이 개념이 나오죠. 자, 바깥 벽하고 자,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고막이고 외벽, 바깥 벽은 실내벽 하부하고 바닥하고 맞닿는 걸레받이가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음벽 소음을 방지하는 개념이 방음이죠. 보통 방음을 할때 기본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차음의 개념하고 허음의 개념이 있습니다. 차음하고 허음의 개념. 보통 차음 재료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차음재가 있을 거고 허음재가 있겠죠. 재료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그러면 차음이 잘 되는 재료들은 허음률이 안 좋아요. 그리고 허음률이 좋으면 차음이 잘안 돼.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동굴이나 철근 콘크리트가 있을 때 음을 차단하는 차음은 잘 되잖아요. 근데 음이 반사돼서 울림 현상이 발생되죠. 그것은 흡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에 성립되고, 그럼 차음 재료는 어디에 쓰는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자, 이런 바닥이나 벽과 같은 구조체들은 차음 재료를 써서 음을 갖다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흡음 재료는 마감 재료가 됩니다. 실내 마감 재료들이 보통 흡음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차음은 보통 묵을수록 좋습니다. 중량인 거. 그래서 중량일수록 차음 성능은 좋습니다. 또 밀실하고 묵은 글씨일수록 차음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흡음재는 보통 가벼운 경량인 제품을 형태가 많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차음 재료는 콘크리트 같은 거, 이런 벽돌이라든지 뭐 타일 있죠, 뭐 유리 같은 거 등등 많아요. 석재에도 많겠죠. 이런 것들이 차음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흡음 재료는 뭐 석고판 종류 같은 거죠. 석고보드 같은 석고판 종류나 뭐 합판 종류, 성면 시멘트판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이 흡음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7페이지 코펜하겐 리브 나오죠. 목재 루브, 나무 루브라고도 칭합니다. 자, 보통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 거기 방송국이죠.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음향 조절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시초가 돼서 코펜하겐 리브라고 칭해진 겁니다. 그래서 297페이지 그 그림 보신 목재를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요철 있게 가공하면 음을 반사를 잘 안 하겠죠. 에코 현상을 방지해서 이렇게 가공한 것을 벽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초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먼저 설치했다 해서 코펜하겐 리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점 기억. 그래서 이제 297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대책에서 나오죠. 그래서 간략히 구조체는 자 뭐 해야 된다. 차음 제로제 차음성을 증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298페이지 보시면. 창고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에 대해서 화장실은 재입니다. 화장실에서 방방 뛸 사람은 없죠. 그래서 화장실은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 규정을 따라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슬래버 두께가 210mm 21cm 이상 되어주라 이겁니다. 자, 바닥판이 두꺼울수록 진동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210mm 이상 되어주는데 라멘 구조일 땐 15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보통 일반 아파트가 벽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21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아파트의 경우는 라멘 구조는 150mm 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층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중량 경량 충격음이 있고 중량 충격음 개념이다. 자, 경량 충격음은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경량 충격음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방에서 뭐 접시나 이런 거 있죠. 컵 이런 걸 떨어뜨린 소리가 바로 경량 충격음 개념이 되고 사람이 쿵쿵거리는 것이 중량 충격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읽을 때 이건 데시벨을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중량 충격음이 50dB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0. 그래서 외우실 때 둘이가 혼돈이 올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호공이가 삼장법사님하고 같이 다니죠. 그래서 502는 선임인 중하고 같이 다녔죠. 그래서 502는 중하고 같이 다녔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돈이 없도록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번 과정에는 간략히 뭐 요 정도 위주로 하십시오. 수정공사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321페이지 보시면 321페이지 자 도장 및 기타 공사. 그래서 이제 기타 공사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뭐 도장 공사죠. 도장 공사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서 321페이지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자, 내후성은 외부 기후죠. 외부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후성입니다. 그러면 내후성이 좋은 페인트가 있을 거고 내후성이 떨어지는 페인트가 있겠죠. 그러면 내후성이 떨어지는 페인트는 옥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내후성이 떨어진 페인트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저거죠. 바니시 속칭 니스란 니스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페인트. 그러면 대부분, 뭐, 물에는 수용성 페인트, 대부분 수성 페인트죠. 이런 것은 옥외용에 사용하기 부적합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개념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바탕 재료의 성질을 고려하라. 바탕에 따라서 도료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지성피부냐 건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화장품이 달라지죠. 그러면 도료도 동일하게 바탕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같은 알칼리성 바탕이었다. 그러면 보통 알칼리성 바탕일 때이 알칼리성 바탕은 바로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죠. 모르타르, 해반주 이런 것이 대표적인 바로 알칼리성 바탕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알칼리성 바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수성 페인트 이런 건 칠할 수 있죠. 수성 페인트 계열이나 아니면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건 칠할 수 있죠. 에멀션 페인트 같은 이런 것은 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칼리성 바탕에 칠하지 않아야 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성 페인트죠. 유성 페인트는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유성 페인트는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재 바탕이었다. 목재는 이제 바니쉬 같은 건 적합도가 있죠. 그런데 목재에다가 수성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되겠죠. 목재 썩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 그러면 철제 바탕이나 그런 것은 이제 목재 바탕 이런 데는 수성 페인트를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열성 고래하는 것은 자 고온이나 고열에 약한 페인트를 갖다가 그런 장소에 쓸 수는 없죠. 뭐 대표적으로 유성 페인트나 이런 비닐 페인트는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장소에는 부적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알료가 색깔 넣는 게 알료입니다. 내구성이나 내약품성을 고려해 주자는 겁니다. 특히 감청이라는 알료는 알칼리 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열받는 장소에. 그리고 도장 일반상 부분 하부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도장 작업 중지에 대해서 해놨죠. 뭐 당연히 강풍시, 자, 강한 바람에 강풍이 불 때는 외부 도장 작업을 중지를 해줘야 되죠. 도장면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고 도로에 손실도 많을 것이고, 뭐 어떤 안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특히 강풍시는 외부 도장 작업은 중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온입니다. 저온은 5도씨 미만을 저온이라고 하죠. 도장공사에서는. 그리고 5시 85% 초과했을 때, 5 기준이죠. 이럴 때는 작업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을 중지하자. 야간 작업은 일반적으로 이 개념이 되죠. 야간 작업은 조명 아래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칠을 하기 때문에 색깔 구별이 어려운 색을 야간에 칠하면 색깔이 구별이 어렵죠. 그래서 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간 작업은 중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열 방지 개념. 자, 균열 방지는 자, 보통 건조제는 도막을 건조시키는 게 건조제죠.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도막이 빨리 건조됨으로써 균열이 발생이 되죠. 건조제 과다 사용은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과다한 건조제 사용을 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칠막은 각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자, 다음 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탕, 물체 바탕에 칠하는 것을 초벌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벌칠을 하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초벌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건조를 하고 나서 바로 재벌칠, 바로 재벌칠 중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건조를 식혀야 됩니다. 충분히 건조를 식히고 나서 정벌칠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벌칠은 마무리하는 작업이죠. 이것을 상도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좋은데 충분히 건조를 해야 됩니다. 자, 초벌 건조가 불충분한데 재벌 정벌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건조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사항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4번입니다. 자,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초벌칠 바탕에 의해서 여기 연한색에서 정벌칠 쪽으로 갈 때 우리가 진한색으로 칠합니다. 정벌칠. 그래서 정벌칠 쪽에 진한색으로 가죠. 그래서 색깔을 그 같은 색으로 칠하지 말아야 돼. 색의 톤의 변화를 줘서 마지막에 자 상도에서 진한색을 칠해 주도록 해 두시면 색을 변화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초벌, 재벌, 정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 했죠. 도막의 균열 원인은 자 보통 이거죠. 그 먼저 건조제의 과다 사용은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당한 걸 사용하면 돼. 적절한 건조제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료가 색깔 내는 거죠. 알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유성분이 어떤 건성류 역할이죠. 건성류가 유성, 보일드 유를 말해서 기름 성분이죠. 그러면 유성분이 많아야만 건조가 느려짐이고 또 유성분의 역할이 도막을 우리가 강택도 좋게 하고 도막의 내구력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이 바로 유성분, 기름 성분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분이 많으면 균열은 안 생긴다. 유성분이 적을 때 균열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우리 얼굴 부위에서 유성분 기름이 잘안 나는 데가 됩니까? 입술이죠. 그래서 입술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우리가 충분히 건조시키고 재벌칠하고 재벌칠하고 충분히 건조시키고 정벌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초벌이 건조가 안 되는 충분히 건조 안된 상태에서 재벌을 하게 되면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 초벌은 연약한데 재벌 피막이 강인하다는 게 그럼 도료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럴 때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면에 탄력성이 적은 도를 사용했을 때 균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적인 측면에서 유성 페인터. 자, 유성 페인터는 뭐한번 출제가 되었었죠. 유성 페인터는. 자, 유성 페인터는 특히 알칼리성 바탕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알칼리성 바탕에 칠하게 되면 유성 페인트는 저것이 됩니다. 색깔이 변색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성 바탕에는 적합도가 없는 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성류, 유성분, 기름 성분이죠. 하고 알료, 건조제, 희석제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보통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고 건성류, 유성분이 도막의 강택과 내구력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희석제가 점도를 조절하는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점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희석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에 해놨죠. 유성분이 많아지면 내구성과 강택은 좋아집니다. 근데 건조는 느려져요. 그래서 유성분이 많으면 균열은 안 생깁니다. 적을 때 균열은 생깁니다. 그리고 수성 페인트는 보통 이런 게다 떨어지죠. 수성 페인트가 내 알칼리 도료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아파트 외벽망 같은 콘크리트 면에 외벽에 칠한 도료가 수성 페인트를 칠할 수가 없죠. 이 내벽에 칠할 수 있는 게 수성도의 단점이 이겁니다. 내수성 물에 약한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도 이제 내수성하고 내구성 이게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내구성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 다 떨어져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수성 페인트는 옥외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수성 페인트는 옥외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알칼리성 바탕에는 적합은 한데
알칼리성 바탕에 칠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옥외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에멀션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에멀션 페인트 나오죠. 이것이 수성 페인트에다가 일반적인 약간의 오일과 합성수지를 첨가해서 만든 게 에멀션 페인트입니다. 그러면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겁니다. 내수성이나 내구성, 내구성이 떨어진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약간의 기름과 합성수지를 넣어서 만든 게 에멀션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에멀션 페인트가 보통 아파트와 같은 옥외면에 사용되는 페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 바니쉬, 니스라고도 하죠. 바니쉬, 니스라고 하죠. 바니쉬. 그 기름 바니쉬는 보통 이 투명 도료죠. 얘가 투명 도료가 됩니다. 물체의 바탕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죠. 투명 도료로서. 그래서 목재 바탕에 적합도가 있죠. 목재 바탕에 칠할 수가 있는데, 자, 기름 바니쉬의 단점이 보통 이거죠. 얘가 내후성이 떨어져요. 내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옥외용으로 부적합한 페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바니쉬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투명도료이기 때문에 밑에 나무 재료가 안 좋을 때는 착색을 하겠죠. 그래서 착색제가 스테인을 쓰는 겁니다. 스테인. 뭐 스테인은 뭐 오일 스테인이 있고 수성 스테인이 있습니다. 수성 스테인이 있는데 이런 것이 착색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마지막 에나멜 페인트가 나오죠. 자, 에나멜 페인트는 에나멜 페인트. 자, 에나멜 페인트의 개념은 뭐 이거 가지고 시험에 다녔죠. 기름 또는 유성이라고도 하죠. 유성. 그래서 기름 바니쉬, 뭐 속칭 니스라고 표현하죠. 이거하고 알료를 조합해서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에나멜 페인트.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는 광택 좋고 도막 견고한게 특징이 도막 견고합니다. 견고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다. 특히 이 에나멜 페인트는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자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에나멜 페인트. 뭐 이거 가지고 시험을 많이 낸 거죠. 세 번이나 출제를 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뭐 최근에 이제 특수 페인트에서 조금 주의할 것이 자 농막이 도려서 강명단 자 강명단하고 징크로메이트, 징크로메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강명단은 철제 농막이 도료입니다. 얘는 철제 농막이 도료로 사용이 되는 거고, 자, 징크로메이트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농막이로서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서 초벌칠에 사용이 되는 것이, 농막이 초벌칠에 사용되는 것이 징크로메이트입니다.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발음공법 뭐 솔칠이라고도 하고 또는 부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솔칠 또는 부칠. 그래서 솔은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면보다는 작은 우리가 칠할 부분이 좀 적은 규모의 소규모의 적합도가 있는 게 솔이죠. 이때 솔은 또는 부칠이라고도 합니다. 부칠은 도막 두께가 균일하지 않겠죠. 이 도료의 막 두께, 도장 두께가 균일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 이때 브러시 솔의 틀은 돼지털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롤라칠은 평화라고 큰 벽면 이런데 적합도인 게 롤라죠. 근데 롤라도 동일하게요.
자, 이 토막 두께는 일정하지가 않은 게 특징이죠. 롤라도. 그러면 작업 속도는 솔치 불칠보다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 되겠죠.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뿜칠이 보통 뿜칠은 건조 속도가 빠른 도장 재료를 뿜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3D 현상에서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인부들이 없습니다. 도장고. 그래서 뿜칠 공법을 쓰고 작업 속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뿜칠 가지고 한번 냈었죠. 7번 가지고 낸 거야. 뿜칠할 때 스프링 운행할 때 324페이지 그림과 같이 OX 해놨죠. 직각으로 운행하라 이게 X 경사직 운행하지 마라 이게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뿜칠 스프레이 건은 도장면에서 30cm, 약 300mm 정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겹쳐서 운행하고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벌칠, 재벌칠, 우리가 정벌칠할 때 하도, 중도, 상도를 할 때, 자, 앞공정에 직교합니다. 보통 앞칠 방향이 X축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은 Y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25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1번의 가사 시간. 자, 가사 시간은 작업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자, 그럼 2액형 이상을, 자, 우리가 이제 혼합했죠? 반죽을 했으면 이때, 이제 계라나 경화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사용 시간이 가사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조 시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건조 시간은 당 공정가의 최소 시간, 바로 도막 양생 시간이 건조 시간이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눈먹임하고, 그 다음에, 저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페이지 326페이지 9번에 퍼티가 나와요. 퍼티. 자, 그러면, 목부바탕의 도관이나 옹이 갈라짐 이런 것을 메워주는 작업하는 것은 눈먹임이에요. 그런데,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데 균열이 발생이 되겠죠. 여기에, 자, 평평함을 유지해서 살붙임용 도료 붙이는 퍼티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빠대칠한다, 빠대칠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퍼티예요, 퍼티. 그럼 목부바탕에서는 눈먹임, 나머지는 퍼티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4번의 도막 두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건조, 경화한 후무가 됩니다. 경화한 후에 도막의 두께를 도막 두께라고 합니다. 그럼 경화 전을 두께가 아니라 경화한 후의 두께를 도막 두께로 본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상도 나오죠. 마무리 작업치라는 게 정벌칠이 상도고 하도는 프라이머칠, 초벌칠이 하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와 중도 사이에 하는 것이 뭐다? 아니다. 하도하고 상도 사이 하는 게 중도 개념이 되죠. 하도는 물체 바탕에 칠하는 것이 하도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7번의 조색 개념을 좀 알아두시도록 해두시면 돼요. 자, 보통 여러 가지 자 색을 혼합해서 여러분이 요구한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작업하는 게 조색입니다. 색깔 섞는 게 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26페이지 거기에 10번 희석제 나오죠. 도로의 유동성을 정각에 사용한 휘발성 액체 희석제라고 하는데 뭐 신너 대표적이죠. 그러면 보통 이것이 도로의 점도를 조절해 주는 목적이 바로 희석제 용도가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일반상에서 도장의 배합비율. 자, 비율은 저뭐 철골에서 나오던 항상 비율이 나오면 이것은 질량비가 개념이네. 질량비란 것을 항상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비가 아닌 질량비.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품 살때 질량으로 사시죠? 그래서 질량비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조 시간은 도막 양생 시간입니다.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우리가
건조 시간 또는 도막 양생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점 봐두시고, 4번에 환경과 기상적인 측면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저온은 5도씨 미만이 됩니다. 다섯 기준은 85% 초과일 때 작업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뭐 강서류나 강풍 이런 거불 때, 우리가 작업하지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면 도장하지 아니한 부분이 나옵니다. 도장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쉽게 이런 경우에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금 표면이라든지 스테인리스 같이 녹슬지 않는데 도장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들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차 바퀴 도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움직이는 부품이나 이런 데는 도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념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럼 도료는 거의 수성 개념, 수성용, 수용성 빼놓고 거의 가연성이 많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327배 2번에서 기억 보면요, 독립한 단층금으로서 다른 거 1.5 떨어져 설치하라게 전용 창고에 보관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니은은 건축물의 일부를 도료 저장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하 구조나 방하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시험은 D급 가지고 나왔었죠. 지붕은 불연재. 자, 불연재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불연재라고 해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는 난연재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난연재는 불에 잘이 들어가면 잘난입니다. 잘이 들어가면 난이에요. 잘난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보통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예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재라고 해요. 그래서 불연재로 하고요. 천장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천장을 설치하면 휘발성 가스가 천장 내부에 고일 수 있죠. 폭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은 설치하지 않고, 다음에 난연재가 아닌 불연재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깔아줘야 된다는 점꼭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유해물질에서 하부해 놨죠. 어린이 활동 공간은 어린이들은 특히 세포 분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세포 분열이. 그러다 보니까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해물질에 대해서 그게 해놨죠. 전체로 해서 중금속이나 그 납이나 가도면 수원 이런 거 있죠. 이걸 합의 질량 분율로 따집니다. 질량 분율로 따져 유해물질 질량 분율로 따집니다. 분율로 따져서 용적이 아닙니다. 0.1% 이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질량 분율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좀 보시고 그리고 넘겨서 저 파트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330페이지 도장공법 개념이 나오죠. 도장공법. 도장공법적인 측면에서 먼저 붓도장 나와요. 붓도장이 설치라는 게 붓도장이죠. 붓도장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돌을 칠하다 보니까 얘도 두께가 균일하지 않겠죠. 적은 면이 적합하고, 그리고 롤라도장도 붓도장과 도장속 당연히 이제 붓도장 속도가 늘 수밖에 없는데 롤라는 붓도장보다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데 도막 일정한 도막 두께는 힘듭니다. 그래서 롤라도 우리가 칠할 때 처음에는 붓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칠하면 두껍거든요. 근데 이것을 뭉쳐가 이러면 처음엔 두껍고 가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정한 도막 두께는 둘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봐두시고 그다음에 스프레이 도장 방법 나오죠. 스프레이 도장은 뿜칠하는 게 스프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 압력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적정 압력이 거기 보면 0.2에서 0.4 유톤 퍼 제곱미터.
자, 0.2에서 0.4 뉴턴 퍼 제곱미리. 자, 해주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0.2에서 0.4 메가파스칼 압력으로 해주라는 거죠. 이것이 적정 압력이라는 겁니다. 적정 압력으로 우리가 해주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332페이지 도장 방법에서 보시면 공법 있고, 도장 방법에서 적정 거리 이격식이라 300mm가 표준입니다. 그러면 30cm 이격 거리로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3번 체크하시고, 각계 스프레이 방향은 전해 방향과 직각으로 한다. 그러면 하도 초벌칠 X축을 하면 중도 재벌칠을 Y축으로 하고 다시 정벌칠을 X축으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 개념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320페이지 5번에 농막이 도장이죠. 방청 도장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방청 도장은 처음 1회째는 체크해 놓으시오. 농막이 도장, 가공장에서 조립 전이 원칙이다. 처음 1회째는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화학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녹들기 직후에 하시면 돼요. 방청 도장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과정에는 이것으로서 도장 공사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337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